같아? 약간 좀 덜 생긴 애야. 별 모양을 의도한 건 맞지? 응. 네? 코 아님? 유령 모양. 아니야. 코 아님? 어, 다 얼굴이 다른 거야? 응. 언니도 그림 받아. 나는 약간 조금 그 찌든 얼굴. 언니도 그림 받아. 좋아. 이거 채팅창 볼 수 있게 보내드릴게요. 오, 좋아요. 네. 어디야? 여기도 다 드릴게요. 네. 오, 머리 색깔 디귿디귿 하시는데 누구 머리색이 놀라신 거지? 언니 머리색이 있잖아. 디귿디귿? 우리 머리색 놀랄게요. 아니야, 난 너가 염색한 거. 오늘 녹음되는 날짜. 네. 본방 날짜고. 아, 네. 언니 얼굴은. 근데 언니께 잘했잖아, 이상해. 나약해. 오, 진짜. 웃기다. 삐하. 이 앞머리가 조금 느끼한 것 같아. 느끼한 머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예뻐. 좀 느끼한 앞머리야. 나는 오늘 여기가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와 버렸어. 응? 멋있지 않은 것 같아. 괜찮아, 그래, 알았어. 안녕하세요. 직접 하신 머리예요? 에이. 전문가의 손길로. 완전 전문가의 손길. 아니, 근데 평소에도 머리 진짜 잘 만지세요. 안 느끼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잘 만져요. 저요? 예. 네. 그렇지 않아요? 제일 좀 잘 만지는 편. 저랑 은하 언니는 머리 못 만지는 맞아요, 편. 머리 진짜 못해요. 저는 얼굴도 못 만지는 편. 갤럭시 하이 하시네. 갤럭디래, 갤럭디. 갤럭디. 은디 짜디? 짜디, 짜디. 근데 저번에 배틀 나왔을 때도 보니까 약간 우리가 못 알아듣는 여기만의 그 본인들만의 이제 그 비밀 언어가 있으신 것 같아. 어, 그래. 그래서 그래. 너무 알고 싶은 미리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아니 막 줄임말들도 그런 거는 보통 그냥 배성제 돼지 이런 것 그런 것들이 많아. 아헐 너무해. 은하 돼지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배텐 밈 같은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몰라도 돼요. 아, 미안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무부남? 알면 다친대. 알면 다쳐. 어디서? 졌나봐요! 미쳤나봐! 와, 언니 진짜. DJ! 어떡해! 와, 진짜 DJ의 자세가 안 됐어, 지금. 미쳤나봐요. 죄송합니다. 다행히 아직, 네,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난 두부에다 남자. 와. 와, 어떡해. 괜찮아, 짝. 톡도 오고 부럽대. 하루 만에 DJ 내려간대. 너무하세요. 오프닝 다 하면 되고요. 오프닝은 네. 여기 원고 그대로 소화해주시면 되는데 네. 첫 곡은 하면서 요것만 그냥 참고해주시면 되고 그 네. 뒤로는 이 종이를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나머지 뭐 일부 마무리 혹은 뭐 끝곡 같은 경우는 제가 모니터에다가 네. 메모장으로 이렇게 써드릴게요. 네. 여기다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팔이 짧아요. 팔이 짧아요. 뭔지 알겠어요? 아, 그냥 이 머리에서 계속 말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거 하나 내가 다 먹는다. 몇 시부터 시작 거죠? 이제 시작하려고요. 네! 아, 정말요? 네. 녹화를요? 네. 네.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무 말씀 있나 해주세요. 은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지입니다. 다시 한 번만요. 스. 응? 안 스? 응, 안 스. 여기 내 이름 지어주고 계셔. 너 줄 다 안 스? 안 스? 오늘 너는 폰이라서 괜찮은데 나 눌리고 싶지 않아. 아, 근데 이게 눌리는 그게 아닌데? 그래? 한번 붙여볼게. 근데 뭔가 안 좋아. 내 거는 좀 그래. 남신 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은하의 텐 불편하신 밤 10시 DJ는 써야 돼. 10 DJ는 쓰는 게 좋고 7 6 5 4 3 2 1 숙보 비비지 은하 매니앙 역주 행덕의 매일 아침 미소
곡 듣고 오셨고 오프닝 서부터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은하의 텐을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비비지의 은하입니다. 첫 곡은 비비지의 매니악이었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비비지 은하 매니악 역주행 덕의 매일 아침 미소였습니다. 오늘 비비지 멤버들이 완전체로 뭉치는 날이라 저희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매니악 발매한 게 11월 초인데 3개월 내내 이렇게 차트인도 하고 이제 역주행도 하고 너무너무 상위권에도 자리 잡고 이래가지고 너무 웃음이 나네요. 정말 웃음이 나는 그런 요즘입니다. 네. 역주행하고 인기 비결이 뭔지 물어보는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는데요. 아무래도 중독성 강한 좋은 노래 그리고 챌린지에 딱 좋은 완성도 높은 안무 이런 것들. 특히 저희 노래를 챌린지 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최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셨다는 게 너무 기쁘고요. 오래오래 더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럼 올해 이 기운을 받아서 더 좋은 노래로 활동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려요. 네, 오늘은 비매너의 경계선을 자꾸 넘어오는 못난 사람들을 비매너라고 판단해주고 잔소리하면서 혼내주는 시간.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코너로 함께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저를 응원하러 달려온 우리 비비지 멤버들! 네, 신비씨, 엄지씨도 함께 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비매너 판독이 필요한 사연은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시거나 수요일 비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은하에텐 녹음 시간 맞춰 카카오TV의 본래 DJ인 배디 이름 배성재를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유튜브 에라오 채널로 오시면 녹음 전과정을 볼 수 있고요.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럼 선물 소개 나갈게요. 잘했다. 배성재 템. 늘 가져가세요. 그럼. 잠시만요. 네.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자꾸 배성재가 누구니? 원래 청취자분들이 지금 장난치시는 거잖아. 맞지. 진짜 짓궂으시더라. 짓궂영. 혹시 마이크 좀 더 올려드릴까요? 제가 근데 마이크가 안 나왔어서 사실 네네. 어떤지 몰라가지고. 그래, 우리 차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왔구나. 자꾸 옆에서 쪼글쪼글 대고 있는 거야. 그랬어. 아니, 나는 언니. 그거를 맡게 된 은하입니다 할 때부터 후 하고 싶은데 언제인지 계속 보고 있었거든. 너 지금 아직 안 들어온 거야 여기. 아 그렇구나. 입장 안 했구나. 여기 입장 안 했구나. 야 지금 언니 이제 하나 더 나왔어. 나 혼자 또 해야 되거든. 언제 기다려. 그냥 좀 가만히 있어.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네. 3페이지 프리선언서부터 써있죠. 아 네. 이거 했나? 네 했어요. 놓치지 않았죠.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네, 8744님께서 은하가 DJ한다고 하니까 주위 반응은 어땠어요? 멤버들은 응원 많이 해줬나요? 반응은 별로 없었는데요. 이렇게 저를 위해 든든하게 게스트로 오늘 함께해주는 이런 저희 멤버 친구들을 보세요. 너무 귀엽고 아름답습니다. 네? 섭외 오자마자 바로 응했잖아요. 아 맞아요. 섭외가 오자마자 저는 비비지 게스트로 이렇게 부른다고 했을 때 애들이 아무것도 없는 나를 귀찮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약간 미안했는데 애들이 바로 응 했습니다. 네, 응 했습니다. 작은 거인님께서 은하 지난번에 배텐 나왔을 때 기절 다이어트법 얘기한 거 듣고 엄청 웃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다이어트 하나요?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요, 지금. 지금 제가 한 3kg가 불었는데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계속 살이 잘 안 쪘었는데 이게 좀 하다가 보니까 찌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냐면 그 물에 적신 채소
허거를 많이 먹었습니다. 바로 허거요. 이틀 연속 허거를 먹었는데요. 채소니까 거의 샐러드, 채소를 많이 먹었어요. 채소 위주로 고기 단백질 뭐 이렇게 해서 네, 그랬습니다. 구레소스. 늦은 시간에 라디오 하러 왔으니 야식 추천 한번 해주세요. 먹장 은하 최근에 빠진 음식 있나요? 아 이게 진짜 웃긴데요. 며칠 전에 제가 백순대를 데워 먹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신비가 언니 그 언니 라디오 DJ 하는 날에 백순대가 소프트로 온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먹지 말고 나랑 나가서 다른 거 먹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먹다가 나가서 양꼬치 먹었거든요. 근데 그 백순대 진짜 좋아하고요. 오늘 또 백순대 서포트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백순대 드셨으면 좋겠어요. 아, 다들 백수라고 또. 네. 푸른이님께서 마트에서 대용량으로 산 샐러드 채소가 너무 맛없어요. 이걸 다 버릴 수도 없고, 눈 딱 감고 먹어야겠죠? 은하는 편식 안 하나요? 저는 당근을 싫어하고요. 다른 거는 요새 다 잘 먹기 시작한 것 같아요. 고수 못 먹고, 당근 안 먹고. 근데 버릴 수 없으니까 눈 딱 감고 드십시오. 네, 먼소리님께서 물건 사면서 수량 확인을 잘못했는지 수건 100장이 배송 왔어요. 반품해야겠죠? 수건을 선물로 주면 친구들이 좋아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한대요. 친구들에게 선물로 한번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4680님 집이 낡은 빌라여서 그런지 세탁기가 얼었어요. 이런 일은 자취하면서 처음입니다. 어떻게 세탁기가 얼어? 했는데 진짜 작동하질 않네요. 그러면 이제 손빨래 하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얼른 녹기를 네 바랍니다. 이상 은하의 프리 선언이었습니다. 잘 선언했다. 아, 너무 아니 우리 세 명이 다 미소를 짓고 있는 아 진짜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절로 웃음이 나오네요. 아유 너무 어렵네요. 네 코너 본 코너 가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들어가나요 이제? 네네 여기 앞에 이제 이제 들어 이제 이제 접속하는 거야 알겠어. 세상이 풀어 세상이 나를 알릴 수 있겠다. 신비 씨부터 들어가야 돼요. 비비지 노래 매니아 너무 좋은데 안 듣는 거 비밀인 거 아시죠? 비비지 땡튜브 브이로그도 진짜 재밌는데 안 보면 그것도 비밀인 거 아시죠? 은하이텐 오늘 비비지 완전체가 뭉쳤는데 안 듣는다? 그건 완전 비밀인 거 아시죠? 우리 주변 사람들의 행동이 비밀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별해드리고 저희 세 사람이 앙칼지게 잔소리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비참 특집 비밀 챔피언스 리그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오늘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함께하는 든든한 저 은하의 친구들입니다. 3개월 만에 배디어 없는 배텐을 점령한 비비지 멤버들 신비씨, 엄지씨 어서오세요. 둘, 셋 안녕하세요. 비비지 신비 엄지입니다. 반가워요. 어머 어머 저 없이 둘, 셋을 하시다니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저희가 배송제 혜택에 셋이 나온 게 11월 초였대요. 네, 3개월 만에 비비지가 빈집 비비빈집 털리를 성공했습니다. 어머. 네. 드디어 털었어. 네. 아, 여기 말하는 거죠? 네, 여기죠. 여기 빈집. 여기 빈집. 네. 빈집이잖아요, 지금. 저희 배송제 DJ님 없이 우리끼리 이곳에 나와 있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까 그랬잖아, 너가. 그 배송제 텐이 그 그러니까 이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은하의 배송제 텐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그 정말 그 뭐랄까 배성재 선배님이 굉장히 아이코닉한 그 맞아, 라디오에 맞아. 저희가 이렇게 점령을 하게 되니까 뭐랄까 약간 짜릿한 느낌? 정복감 막 네,
비비지 셋 중에 제가 대표로 배튼의 DJ를 하게 되는데 두 분은 제가 무엇 때문에 DJ로 발탁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언니 혼자 때문에 된 건 아닌 것 같고 그 언니 뱃속에 작은 거인이 함께해주지 않았나 그래서 맞죠. 저는 언니가 이렇게 네. 발탁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작은 거인을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도 거기 임팩트가 그래요? 아주 컸어요. 작은 거인 씨에게 감사 인사를 그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진행 앞서서 계속 보셨는데 네, 어떤 것 같아요? 언니 같았어요. 언니 같았어요. 네. 그렇지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조금 더 자신 있게 말 끝을 흐리지 말고 알겠습니다. 아시겠어요? DJ로서 네. 알겠습니다. DJ로서 제가 말 끝을 흐리지 않고 분명하게 말 중간에 흐리란 말씀 안 드렸는데 또박또박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감사해요. 네, 비비즈 멤버들과 은하의 텐을 한다니까 이런 문자들이 왔어요. 한 명씩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민웅구사님께서 비비지 완전체라니 섭외력 미쳤다. 서울클래스 1394님께서 비비지 특집이다. 권순현님께서 비비지 너무 좋아. 매일 나와줘요. 네. 네, 그리고 모이시스 PRK님께서 매니악의 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하의 텐에 나오셨으니까 우리들의 근황도 짚고 가야겠죠? 네, 2024년이 딱 한 달 지났거든요. 와, 네. 벌써 지났어.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31일. 아, 맞아요. 그러네요. 수요일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어떤 한 달을 보내셨나요? 저는 근데 1월 뭔가 뭐 우여곡절도 많기는 했지만 되게 좋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매니악도 함께 뭔가 굉장히 맞아. 힘을 내주고 있고. 맞아, 맞아요. 네, 그리고, 1월 굉장히 알차게 보내는 느낌? 신비 씨는요? 저는 아직, 1월 한 달밖에 안 지났지만, 네. 뭔가 2024년? 롤러코스터를 좀 탄 느낌이고. 24년도에. 예. 네. 1월 한 달 동안 뭔가. 1월 한 달 동안. 있었죠. 뭔가 있었고. 그쵸. 그리고, 저는 요새 이제, 내가 23일에 뭘 하면 좋을지 계속 자아성찰을 해볼까.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기간이에요. 네, 미래를 생각하기 네. 좋은 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아성찰 조금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2월부터는 이제 실천 좀 해보려고. 움직이는 이제 시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은하 씨는요? 저도 자아성찰을 좀 하면서 했어요? 사실 조금 덜 했어요. 조금 더 해야 되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아성찰을 네. 조금 더 해서 말끝도 안 흐리고 네.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무엇보다 작년 11월에 발표한 비비지의 매니악이 역주행에 성공하면서 지금도 계속 차트 상위권에 머무르고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오래 살아봤을 줄 아셨나요, 여러분? 근데 저는 기간이 언제가 네. 된지 모르겠죠. 인터뷰 때도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만약에 지금 그쵸. 사람들이 사랑을 안 해주면 언젠가는 그치. 사랑해줄 거야. 명곡은 언젠가 네. 알아본다. 전 진짜 그걸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더 빨랐으면 좋았겠다 네. 처음엔 생각을 했는데 네. 저는 딱 이 시기에 이렇게 지금 사랑받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정말 좋으신가 봐요. 안 좋으신가 봐요?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역주행하니까 뭐가 좋은가요? 일단 우리 노래가 너무 많이 흘러나오고 맞아. 그리고 저희가 왠지 모르겠는데 알고리즘을 좀 탔나 보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저희 PT 선생님이 우리 걸 한 5만 개 보셨다고. 그러니까 막 찾아보진 않는데 계속 알고리즘에 우리가 뜬다는 거예요. 넘겨도 우리만 계속 나온다는 거야. 아니, 그리고 저도 보통 이제 바로 지인분들은 이렇게 너무 이번에 활동 잘 봤다. 노래 너무 좋다. 이런 얘기 해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지인을 통해서 예를 들면 언니의 친구들이라던가 그래서 예언이한테 그거 매니악 잘 듣고 있다고 전해줘라는 얘기를 맞아. 이곳저곳에서 너무 많이 들어서 새삼 실감이 나는 저는 제 친구가 지인까지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 엉덩이 춤을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감명받았고 또 PT쌤 얘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그 PT쌤 회원분께서 그 우리 챌린지를 올리셨대. 그래서 그 봤어? 아직 못 봤어. 누군지 그래. 진짜 보고 싶고. 그래서 회원님이 PT쌤이 우리 한다고 하니까 놀라시면서 그러면 제 점수 몇 점이냐? 막 이랬는데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막 이러셨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네, 매니악이라는 곡이. 네. 어, 뮤직비디오가 천만 뷰를 넘었어요. 맞아요. 얼마 전에 그런 경사가 또 있었군요.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뮤비 솔직히 몇 분 봤어요? 아, 근데 솔직히 활동, 그, 뮤비 나오기 전에, 어, 그 현재 너무 많이 봤고. 맞아. 뮤비는 사실 잘 안 봤는데, 뭔가, 무대 영상은 조금 많이 맞아요, 보는 맞아요. 것 같고. 오. 아, 뮤비 오늘 생각난 김에 좀 봐야겠다. 나도, 나도. 어, 그러니까. 근데 경사를. 최근에 이제 저도 유튜브 아직도 많이 찾아보거든요. 근데, 그, 다른 콘텐츠들도 계속 맞아.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아,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제 곧 2월 9일이면 비비지 2주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설 연휴가 겹쳐가지고 아주 겹경사 같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2주년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저희가 특별하니까요. <없으냐? 웃음>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 함께할 코너를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는 내가 비매너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사연 또는 주변의 비매너인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 셋이 한껏 공감해주고 비매너 판단도 해드리면서 사연을 신랄하게 까드리는 코너입니다. 와우, 와우. 신랄하게 까드리는 코너군요. 되게 신나고 신랄하게. 신랄하게라는 표현을 들으니까 신나셨네요. 네. 아. 너무 약간 네. 어, 저 방송에서 이런 표현 처음 들어요. 어, 그렇죠. 신랄하게 어, 네. 좋습니다. 그 사연을 소개하신 분들께 는 갈비 식사 이용권을 드릴게요. 정말 오 신랄하게 까드리는데 갈비도 이렇게 드리고 너무 너무 좋겠네요. 그러면 어, 우리 셋은 서로에게 매너가 좋은 편인 것 같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라고 아니 제가 생각했다. 매너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친밀하니까 아까 근데 그치. 기본적인 매너는 이제 잘 지켜주는. 아. 네, 근데 왜냐면은 어쨌든 저희는 너무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지만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관계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지켜야 되는 매너는 다 맞아요.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가끔 뭐 이런 건 지켜줬으면 좋겠다 싶은 건 없죠? 빨리 좀 빨리 가져왔으면 좋겠어. 아, 진짜 그거 매너 있죠. 없으세요? 근데 이거는 약간 어. 평생 서로 나도 그렇고 같이 가. 빨리 와.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너무 빨리 걷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요새는 엄지씨가 조금 요즘에 빠른. 자꾸 인물. 신비. 그거에 길들여져가지고. 네. 요즘, 네. 신비하고 있어요, 요즘에. 네. 네, 그러면, 오, 비매너 문자를 소개해 볼까요? 11페이지서부터. 아하. 비즈니스. 네. 아, 여기다 빼놨습니다. 그러면 저부터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79님이 저는 친구랑 둘이 사는데요. 친구가 레땡 블록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를 맞출 때 꼭 자기가 혼자 맞춰야 된대요. 제가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면 순서 헷갈리니까 아 그냥 좀 내버려두라고 살짝 짜증을 냅니다. 그리고 완성이 되면 공용으로 쓰는 거실에 장식을 해요. 가뜩이나 집이 좁은데 자동차, 해리포터 성, 잠수함 이런 거 하나하나 장식을 하니까 너무 구질구질해요. 친구는 인테리어 한 건데 왜 그러라는 식인데요. 아무리 귀여운 장식품이라도 제 눈엔 별론데 집을 멋대로 장식한 친구가 비매너죠? 왜요? 아니 제가 이걸 듣다가 네. 언니가 하다가 내가 듣다가 아, 짜증나 이랬는데 신비가 자기라고 얘 내 그러니까, 거실은 어, 얘 거실은 거실은 신비가 돼요. 네. 이거 너 사연 아니야? 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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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신비 씨 귀엽거든요? 저 오늘 갈비 주시나요? 네, 신비 씨가 얼마 전에 또 새로운 거를 레고를 아니 왜냐면은 팬분들한테 같이 받아가지고 맞아 맞아 근데 이거는 진짜 맞아요. 그 레고 블록 맞출 때는 네. 혼자 하는 게 옆에서 그래요? 있으면 좀 걸리적거리고 어머 아닌데? 네. 근데 그때 내가 너 막 종이 옆에 종이 두고 이 블록 찾아주고 이랬던 적 있잖아. 아 그런 건 괜찮아. 근데 너가 막 이렇게 맞추는 아 그럴 생각도 없어. 이렇게 생긴 거 찾아줘? 맞아. 그런 그거 거, 잘해요. 그런 거는 좀 좋고 네. 그럼 이건 약간 비밀노일까요? 아 근데 비매너죠. 네, 완전 비매너. 네, 완전 비매너죠. 네. 저, 아, 근데, 왜냐면 어쨌든 네. 거실은 공용공 그쵸. 공간인데 그 싫다 하면 치우든지 해야죠. 그러긴 한데 네. 그 공용에 장식한 레고를 이 칠구칠구님이 싫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레고 멋있거든요. 아, 네, 괜찮. 맞죠? 나쁘지 않아요. 제가 되게 멋있게 맞췄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이 장식이
뭐 진짜 막 자리를 뺏거나 지저분해 보이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 협의가 안 된 거면 조금 그럴 수 있다. 그 싫다고 했는데 그대로 둬야 된다고 한 거는 비매너시네요. 네. 네. 그러면 비매너세요. 비매너십니다. 2번 비매너세요? 읽어주시겠어요? 아, 네. 익명방님께서 솔로 6년 만에 소개팅에 성공해 달달한 연애를 시작한 지 한 달째인데 과장님이 수시로 제가 데이트할 장소를 지정해주세요. 어? 어? 왜 그러세요? 어? 박대리 여기 맛집인데 한번 가봐. 사랑해 여기 박대리. 커피숍은 뷰가 장난 아니야. 꼭 거기 가봐. 분위기 좋은데 찾으면 거기 술집 진짜 가봐. 이러면서 막 추천해주세요. 그리고 추천한데 안 가면 살짝 서운해하시는데 과장님의 추천 저 생각해서 해주시는 거니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이것도 간섭이라면 간섭 비매너인 건가? 아 근데 약간 추천해 주시는 거는 되게 귀여우신 것 같은데 약간 네. 의도는 너무 좋은데 맞아. 근데 안 가면 살짝 서운해 하시는 게 아 조금 귀찮아요. 아, 네. 근데 나는 만약에 박대리님이 진짜 아 박대리님이 아니라 그 과장님이 진짜 맛잘알이시면 그치 너무 땡큐지. 그치 그러면 너무 좋지. 근데 본인한테 진짜 맛있으니까 추천을 해주셨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게. 나는 사실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나는 비매너까지는 아니고 조금 오지랖이 넓으시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 근데 저는 이거 그냥 핑계댈 거 사실 생각이 났어요 뭐요? 뭐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어제 남자친구가 비건이라서요 비건식당밖에 안 가서 오 그러면 아니야 근데 네. 그렇게 하면 다음에는 내가 여기 비건식당 가봤는데 여기가 진짜 좋더라 박대리 비건 음식도 맛있더라고 오, 아, 그럴 수 있겠다 내 취향이었잖아 그래서 막 소개시켜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이거는 간섭이긴 해도 비매너는 아닌 것 네, 같습니다 네 저도 비매너까지는 네. 맞아요 그러면 비비지는 서로서로 약간 뭐 하는지 간섭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사생활에 그 관심 없는 게 좋아요 아 저는 완전 간섭해주는 게 좋은데요 저는 진짜 별로 진짜 싫어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사실 초반에 비비지 할 때 스트레스 약간 제가 그 옛날에 받았었잖아요 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어디 나가고 저는 외출이 잦은 편이에요 맞아 너 어디가 언제 들어와 왜, 누구 만나 없어 막 이런 거 맞아. 근데 요즘은 저도 들어와? 즐거워요. 너무 귀엽고 재밌어요. 그렇군요, 사실 그렇군요. 오늘도 제가 간섭했거든요. 어 그래요? 저 이거 끝나고 뭐 해? 아 맞아. 넌 또 어디가? 아, 뭐 할 건데? 맞아. 어디 가는데? 이렇게. 그래서 어디 갈 거야? 모르겠어. 가지 마. 아, 말문이 툭 막히네. 난 생방해야 되는데 어딜까? 아 잠깐만 은하 언니도 간섭하는 거 좋아하는 편인가요? 저요 그냥 그래요. 언니는 아니 잠깐 관심 가져주는 건 좋아해요. 아, 네. 근데, 오케이. 네. 근데 네, 알겠습니다. 엄지씨,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 알겠습니다. 쌀알미남께서. 쌀알이거든요, 저희 팀에. 쌀알미남께서, 저희 누나는 좋게 말하면 리더십과 추진력이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지 맘대로 다 해요. 가족끼리 밥 먹기로 했는데, 어디 중국집 갈 거니까 거기로 와. 하고 가족 단톡방에 통보를 하더라고요. 약속을 잡을 거면 중국집 갈 건데 괜찮냐? 다른 거 뭐 먹고 싶은 거 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게 기본 아닌가요? 누나는 자기가 다 정해놓고 알아서 맞추라는데 솔직히 저는 전날 짜장면 먹어서 중국집 가기 싫었다고요. 어. 완전 자기 맘대로 메뉴 정하는 누나 비매너 아닌가요? 아, 비매너인가요? 아니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오히려 좋은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어? 누나가 쏘는 거네요. 아, 누나가 쏘는 거면은 그러면 매너 완전 있지. 매너 있는데. 근데 아, 매너 있지. 저는 약간 그 선택에 문제 있는 타입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기는 할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거 다 사람마다 다른 게 그런 거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맞아. 그냥 따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맞아. 누나가 조금 근데 전 그 생각도 해요. 이 동생께서 주로 의견을 잘 안 내는 편이니까 그냥 누나께서 다 이렇게 하시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전날 짜장면 먹은 것 때문에 이날만 그러니까. 조금 이날만 뿔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비매너냐고 물어보시는 거 너무하신데요? 누나가 슬퍼하겠어요 쌀알미남 씨 네. 비매너세요 네, 당신 비매너입니다 아, 왜냐면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나 적극적으로 먼저 얘기해야 된다고 봐요 불만을 표할 거면 그렇죠 아니면은 누나가 이렇게 해서 중국집 가자고 하면 잘 따르거나 내가 어제 먹어서 그런데 내가 찾아보니까 여기가 맛있을 것 같더라 맞아 맞아 본인이 직접 의견을 내셔도 좋고 그치 그렇게 하면 되죠 맞아요 진짜 사랑하시 너무 하시네요 반성하세요 네. 우리는 메뉴 정할 때 어떻게 정하지?
우리는 보통 우리 엄지나 가끔, 은하 언니가 정하지. 아 근데 우리 약간 셋이서 같이 밥 먹자 이럴 때 약간 우리는 서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하나씩 시키지 않아? 보통? 아 시킬 때는 그렇고 음식점을 갈 때는 아. 보통 그 결을 조금씩 좁혀나가는 것 같아. 근데 신비가 제일 아 그래 나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이고 맞아 맞아 언니랑 저랑 조금 더 이렇게 좁힌 다음에 그 음식을 골라주면은 이제 그 안에서 가게는 이제 언니가 찾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가게를 찾는 건 제가 전문입니다. 찾아. 네 그러면 4001님 저는 제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몇 개 사서 냉동실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학교 갈 때 하나씩 먹으면서 가려고 하는데 가끔 보면 제가 사놓은 아이스크림을 동생이 먹어버립니다. 동생한테 뭐라고 했더니 엄마가 산 건지 알았다고 그냥 있어서 먹었다는데 아 솔직히 냉장고나 냉동실에 자기가 산 거 아니면 손을 안 대는 게 매너 아닌가요? 아니 물어보고 먹던가 남의 음식 막 빼먹은 제 동생 비매너 맞죠? 근데 이게 사실 엄마랑 같이 사는 거면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산 건지 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네, 그 봉투에 네. 그 아이스크림 때문에 싸운 게 네. 너무 까마득하게 옛날에 그러니까. 아니 혹시 몇 살? 아 근데 귀엽다. 네 남의 음식을 막 빼먹은 건 비매너긴 한데 근데 진짜 몰랐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 봉투에 크게 막 적어놓으세요. 막 4001일까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니까 차라리 표시를 해놓으면 안 먹지 않을까? 쪼잔해 보일 수 있어도 나는 내 아이스크림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치. 가족 애보다 형제 우애보다 난 아이스크림에 그걸 더 이거 존중한다. 그러면 써놓는 게 써놓는 게 이거는 내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그거를 본인이 말했는데 동생이 먹은 거면 비매너가 말하는 건데 맞아요. 그게 비매너. 아니라면은 다시 한번 말해주고 맞아 맞아. 비비지 숙소 생활 냉장과 해도 돼요? 음식 관리 음식 관리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셨는데 네. 아 이거는 보통 저희는 옛날부터 여자친구 때부터 이제 각자 칸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각자 음식이 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좀 뭐 아몬드 우유 같은 거는 이 친구도 먹고 나도 먹는데 뭐 이 친구는 없고 내 게 좀 많이 남아 있어. 그러면은 나 이거 좀 먹고 나중에 갖다 줄 나중에 채워놓을게. 아 맞아 맞아 많이 그렇게 많이 하고. 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뭐 이제는 그 같이 음식 뭐 뺏어 먹어도 그냥 먹어라 같이 먹자 먹어라 이런 느낌이 됐죠. 그러면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벌써 2부라니? 벌써 2부라니?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진짜요? 진짜 너무 잘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언니 이제 내가 내가 이제 좀 말수를 줄일 거야. 왜? 야? 언니 싫어. 벌써 좀 빼는 거 같아서 갑자기 생각나요. 많이 해야 돼. 이따가 너 없이 혼자 할 세 번의 기회가 남았는 걸 알겠어. 너가 많이 떠들어줬어. 우리 둘 많이 떠들게. 아까 네, 2부 시작하는 7페이지서부터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은하의 텐, 저는 스페셜 DJ 비비즈의 은하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비매너인지 아닌지 판별해드리고 잔소리도 해드리는 시간,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하고 있습니다. 옆에는 비비즈 멤버들 신비씨, 엄지씨 나와 계시고요. 바로 이어서 연기로 살리는 비매너 사연 만나볼게요. 익명 양님의 사연을 각색했습니다. 얼마 전 친한 친구들하고 삼겹살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날 모임을 하고 난 뒤에 매너 없는 친구들 때문인지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와 이제 고기 다 익었다. 너무 맛있겠다. 그럼 우리 먼저 짠 하고 먹자. 그래 짠! 짠!
아 너무 배고프다. 다 익었으니까 먹어도 되지? 아 근데 은하야 너 요즘 그 직장생활 어때? 너 마음에 안 드는 상사 있다며. 얘기 좀 해봐. 아 그거 상사가 요즘 맛있어. 내가 마음에 안 드는지 일을 엄청 많이 줘. 가끔 퇴근하기 직전에 줄 때도 있다니까? 아 그럼 야근해야 되고 얼마나 힘든데. 아 요즘 너무 짜증난다니까. 너무 생각하니까 기분 나빠. 아 일단 고기나 먹자. 아 아 근데 그 뭐지? 너 그때 영화 본 건 어땠어? 재밌었어? 얘기 좀 해줘 봐봐. 아 그거 완전 재밌었지. 나 그래서 두 번 봤잖아. 주인공이 너무 멋있는 거 있지. 연기도 왜 그렇게 잘하냐? 야 액션이 미쳤다니까. 아무튼 그렇고 아 이제 고기 먹어야지. 야 근데 너 그 SNS 올린 그거 뭐야 사진? 야 그거 얘기 좀 해봐.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그거 별건 아니고 그냥 기분이 우울해서 올린 거였어. 그래서 오늘 고기 좀 먹고 기분 전환 좀 하려고 했지. 그래서 나 이제 고기 먹으려고. 에? 근데 뭐야? 나 말하느라 고기 하나도 안 먹었는데 누가 다 먹었어? 고기? 엄지가 다 먹었잖아. 야 그러게 너도 부지런히 먹지 그랬어. 참고로 나는 다이어트해서 고기 몇 점 안 먹었다. 그래? 나 고기 얼마 못 먹었는데 고기 좀 더 추가해도 돼? 추가해도 되는데 참고로 나는 다이어트해서 고기 딱 두 점 먹었거든? 그러니까 솔직히 밥값으로 니네 3만원씩 걷고 난 5천원만 낼게. 나 진짜 안 먹었어. 그러는 게 어딨어. 너 지금 여기 나온 음식 다 먹었잖아. 야 내가 먹은 거? 그 기본 반찬인데? 무한리필이잖아 그냥 나오는 거. 근데 막상 돈 주고 시킨 고기는 딱 두 점밖에 안 먹었다고. 게다가 너 고기 또 추가한다며. 나는 먹지도 않을 건데? 근데 그 돈을 똑같이 낸다? 그럼 내가 억울하잖아? 나는 5천원 정도만 내는 게 맞아. 근데 너 물냉도 먹었잖아. 물냉? 야 그건 네가 시킨 거고 난 진짜 한 젓가락밖에 안 먹었다니까? 이거 먹고 돈 내면 내가 너무 억울하지. 은하 자 계산은 나중에 하고 일단 먹자. 아야 근데 은하야 야, 나 너 진짜 5천원 어떻게 냈냐? 5천원 저번에 낼게. 말했던 거 그 얘기 좀 해줘 봐. 너 다 먹어. 나 5천원만 낼게. 말 시켜놓고 말하는 동안 고기 다 먹는 식탐 많은 친구. 자기는 안 먹었다며 회비 적게 내겠다고 하는 쪼잔한 친구. 이 친구들 너무 비매너 아닌가요? 같이 밥 먹기 너무 싫어졌어요. 진짜 싫다 근데. 그니까. 아. 너무 싫다. 진짜 너무 끔찍해. 진짜. 지금 연기자들 아니냐고 다들 놀라셨어요. 청취자분들께서. 네, 어떻게 보시나요? 친구 중에 더 짜증나는 친구는 누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거 하면서 생각했던 게 저는 약간 말 시켜도 먹고 말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이러고 잠깐만 이러고 암념념념 하고 아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하는 타입인데 이분도 좀 이상해요. 이 은하 씨도. 맞아 은하 씨. 은하 씨도 약간 그 먹겠다는 마음가짐이 조금 부족하신 맞아. 것 같아. 그러니까 은하 씨가 너무 좀 착해. 친구가 말하는 걸 너무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엄지 씨가 좀 영악하고. 그러니까 아니 영악해. 아니야, 오히려 엄지 씨 같은 경우는 약간 순수 악 같은 느낌. 아 순수. 얘는 약간 악의가 없는데 악인. 아, 그 자기가 다 먹으려고 머릿속에 영악한 거라니까? 아니야 그냥 그거지. 얘기도 듣고 싶고 아니야. 자기는 먹고도 싶고. 아니야 엄지씨 완전 별로야. 엄지씨 근데 그럴 거면 신비씨도 못 먹게. 아 여긴 쪼잔이야 그냥. 신비씨는 넘쳐. 어머 쪼잔이야. 진짜 신비씨는 나 이런 사람 너무 어려워. 힘들어. 저는 이럴 거면 그램도 쟀으면 좋겠어 그냥. 맞아 그램수 쟤. 그래도 쟀으면 좋겠어. 저는 엄지씨가 제일 재수없었던 거는 그 약간 둘이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때 아 자 계산은 나중에 하고 일단 먹자. 근데 미안한데 그 아마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하는 와중에 계속 물냉 먹고 있었어. 그랬던 것 같아. 네. 정말. 그리고 말 시켰을 때 들어줘야죠. 말 시켰으면. 그치 듣질 않으니까 엄지 씨가 진짜 별로인 거예요. 맞아. 네 그러면 비비지 멤버들 중에 가장 식탐 좋은 사람은? 이 둘인 것 같은데. 이 둘이 내가 원래 평소에는 은하 언니라고 좀 생각을 했다가 엄지도 좀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한 게 최근에요? 아 근데 얘는 약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편. 맞아 끝까지 먹어. 끝까지 먹는 끝까지 편. 먹고. 그 여기는 아 근데 식탐이라고 하면 얘쪽인 것 같기도 하다. 아 왜냐면 제가 옛날에 식탐이 진짜 심했는데 지금은 식욕은 엄청 좋은데 요즘에 식탐은 조금 덜 하긴 해요. 옛날보다. 맞아. 그런 것 같아. 막 음식을 못 먹는다고 막 하루가 망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역시 저는 약간 하루 망치는 스타일이거든요. 감정적으로 가요. 저 울어요.
맞아, 맞아. 저번에 뭐, 뭐 배달이 잘못 왔나 그랬는데 배달이 취소됐어. 취소됐어. 언니 울더라고. 진짜. 아니 나 그거 먹을 생각으로 맨날 샵에서 그거만 시간 동안 그거 보고. 아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제가 조금 밥을 넉넉하게 시켜서 언니 이거 오믈렛 맛있다 오믈렛 먹을 때 안 먹어. 맞아. 자기 지금 기분이 진짜 너무 별로라서 못 먹겠다. 근데 나는 내 음식도 언니한테 언니가 먹을까 아니야 괜찮아 내가. 아니야. 언니가 이틀 밤을 새고 이래도 그렇게 맞아, 뭔가 맞아. 나 이틀 사람이 이렇게 되는 괜찮지. 사람이 아닌데 음식이 그렇게 맞아요. 저는 그런 탄 식탐보다 약간 아, 너무 그런 웃겨. 거인이 온 거래. 네. 아 거인이야. 맞아 그거 거인이야. 아 맞아. 그거는 아니야. 거인의 그 눈물이었습니다. 아 웃겨. 진짜 못 참는 식사 중 비매너가 있다면 여러분 있어요? 저는 좀 쩝쩝대는 거 안 좋아해요. 저는 근데 이제는 사실 너무 비매너인 사람은 그냥 같이 안 먹고 혼자 먹으면 돼서 그쵸. 한 번 정도 먹을 때는 쩝쩝거리든 뭐 밥그릇을 뭐 어떻게 쓰든 간에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내 입에만 잘 들어가면 상관없다. 오, 밥 먹다 트름. 나는 너무 싫다. 난 쩝쩝대는 거나 그 자기가 먹은 젓가락으로 음식 회집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뒤적거리는. 아, 그런 것도 그거는 진짜 너무 비매너라고 생각해요. 맞아, 맞아. 좀 비위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습니다. 그렇구만. 그래서 저는 혼자 먹는 게 좋아요. 저는 반찬 좀 혼자 먹는 게 좋아요. 아, 너, 맞아. 너 좀 뒤적 스타일이지. 맞아, 맞아. 뒤적 스타일이야. 그래서 내가 김치 먹을 때 최대한 최대한 깔끔하게 해 달라고. 맞아. 30초 전부터 응시해. 함께 하라고. 너의 그 취향에 맞는 적당한 줄기와 그 바로 공략하려고. 아, 너무 웃겨. 정말 계획적이시네요. 이게 저희가 이제 7년간 다져진 8년간 다져진 팀워크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연자분이랑 밥 먹은 이 두 친구들은 비매너가 맞습니다. 아, 완전 비매너. 완전 비매너. 비매너입니다. 네. 네. 성격이 별로야.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언지씨? 성격이 별로. 너무 별로야. 성격이 별로야. 아, 그래. 나도 친구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언지씨, 신비씨. 네, 언지신비 좀 별로인데요.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비매너 문자들 좀 소개해볼까요? 죄송합니다. 5번. 5번. 네. 헐, 문자 짱 많다. 왜? 네. 공갈맨, 여기 있습니다. 찾으시면 시작해드릴게요. 네. 좋아요. 네, 공갈매너씨가, 공갈매너씨 너무 웃기잖아요. 공갈매너씨, 공갈매너님께서, 네, 새로 입사한 신입이 그림을 잘 그립니다. 이번 제 생일 때 캐리커처를 그려서 액자에 넣어 선물로 줬는데요. 제가 코가 큰 게 콤플렉스라고 얘기한 적 있는데 코를 진짜 주먹만하게 그려놨더라고요. 이 친구 비매너 아닙니까? 말만 선물이고 이거 저 매기는 거 아닌가요? 매기는 거 같은데요? 왜 웃어? 아, 몰라. 어떤 포인트가 너무 재밌었나 봐. 너무 우는데요? 눈물로 우는. 어머 어머. 너무 비매너잖아. 아 너무 비매너셔서 눈물이 나는군요. 진짜 울고 있어요. 어머머머. 어떡해. 아 자꾸 중간에만 앉으면 운대요. 아 저 자리 많이들 웃으면서 울다가 많이 우는 자리구나. 네. 근데 원래 캐리커처가 약간 그 특징을 이렇게 그쵸. 아주 과장해서 저는 그래서 상처받을까 봐 캐리커처 안 그려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아 진짜요? 네. 싫어요. 저도 코 크게 그리실 것 같은데 좀 싫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가만히 앉아있는 건 앉아있는 대로 앉아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에 상처받으면 아 그치 속상하잖아. 아니 신비가 너무 오열하고 있어요 지금. 어떡해. 언제 신비씨도 부탁드려야겠어. 아 너무 웃기다. 네. 그러면 이거는 완전 비매너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서로의 캐리커처를 그려준다면 어떤 특징을 잡아서 그려주실 건가요? 왜 그래? 아, 네. 저희 근데 약간 컨텐츠로, 팬분들 드리는 컨텐츠로. 맞아, 그림. 얘 진짜 너무 크게 우는데요? 너 보여드려, 얼른. 눈물 한 방울 보여드려. 눈물 한 방울 빨리 보여드려. 아니, 내가 또 왜 웃었냐면. 네. 뭐 생각났구나, 우리 그렸던 거. 신입이래. 얘 진짜. 아니, 신입이야. 신입이구나. 아, 신입이.
신입이 그랬구나. 아, 아이고. 정말 언짢으셨겠어요. 아, 그니까, 우리 캐릭터 서로 그려준 적 있나? 없어요. 그러니까 캐릭터는 없지. 좀 그렸죠. 어, 그치, 그치. 서로 닮은 동물 해가지고. 맞아. 그런 거는 자주 그려. 내가 너 동물 그리고 되게 이상하다고, 너. 했지? 어, 그때 기분이 별로셨나요? 어, 비매너, 어, 엄지씨 어, 비매너? 조금 비매너도. 아, 그래요? 그냥 두 번 수정 본 거긴 한데. 아, 그래요? 네. 아. 네. 아무튼. 저런, 힘내세요. 네. 신발도둑님께서, 어, 소개해 주시겠어요? 엄지씨? 네, 신발씨는 울고 계셔서. 네. 네. 친구랑 둘이 노래방에 가면 제가 노래 부를 때마다 저보다 더 신나는 친구가 있어요. 제 노래, 제 노래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템버린 크게 치고 춤도 추고 그러다 제 마이크도 뺏어가요. 어머. 제가 노래 부르는 게 꼴보기 싫을 걸까요? 이건 제 속이 좁은 건가요? 제 친구가 비매너인 건가요? 아, 신발도둑씨 너무 귀여우시다. 귀여워. 귀여워. 이걸 제 속이 좁은 거라고 잠깐 생각하신 게 너무너무 귀여우신데요? 너무, 너무 귀여워. 꼴보기 싫은 걸까요?도 어이가 없어. 아니, 그러면 친구가 너무, 그, 너무 지능적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꼴보기 싫어서 노래 대신 부르고, 채버린 치고 이러는 거예요. 아, 친구가, 네, 마이크도 뺏어가면 비매너가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비씨? 이것도 아, 눈물, 눈물이 나는 사연인가요? 아, 근데 마이크 뺏어가면 진짜 비매너지. 아, 그러니까, 본인이 어. 그 예약한 거 아니면. 아, 그치, 그치. 오. 아, 근데, 이것도 읽어주세요. 네? 비비지 셋이서 노래방 가면 흥담당은 누구? 저요, 저요. 신비, 신비. 그 다음이 그나마 네. 저고, 은하 언니는 그렇게 막. 저는 흥이 나지 않아요. 나서 네. 막 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발라드에도 흥나는 스타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 발라드에 섹시 댄스를 잘 추신다는 맞아요, 맞아요. 느낌입니다. 네. 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수들은 노래방 가서 자기 노래를 부른다? 다른 걸그룹 노래 부른다? 어떠세요? 아. 어떤 타입? 당신은 어떤 타입? 아, 보통 그거지. 내 노래를 내가 예약하진 않고 남이 아. 예약하면 아, 남이 예약하는 어, 경우는 불러달라고 부르기는 해. 그쵸, 그쵸.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애창곡 있으세요? 딱히 없는데. 인기 차트 좋아합니다. 아, 어, 인기 차트 좋죠. 저는 맞아, 맞아. 야, 요즘 노래는 인기 차트. 약간 한 뭐 그냥 친구랑 단둘이 가거나 혼자 간다. 그러면 이제 그 부슬픈 발라드 위주로 불러요. 오. 체형이요. 엄청 맞아요. 팝송 부르시잖아요. 아, 팝송 어, 혼자만 혼자만 가면 돼요. 혼자 가시는 거. 아. 네. 근데 어머. 아니면 부슬픈 발라드나 아니면은 완전 이제 K-팝으로 가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지. 그래서 여러분은 비매너인 것 같아요? 비매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매너. 나 저도 비매너야. 이거 비매너야. 비매너입니다. 당신의 속은 좁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네. 친구랑 둘이 노래방 갔는데 마이크를 두 개 했어. 이거 제 꼴보기 싫은 게 맞는 것 같아. 너무했다. 네, 그럼 신비씨 네. 이제 소개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네, 네. 네. 네, 9014님께서 친구들끼리 우정반지를 맞췄는데요. 다들 남친 생기더니 그냥 빼고 다니더라고요. 저만 꿋꿋이 하고 다니다가 얼마 전에 잃어버렸어요. 친구들한테 말했더니 어떻게 우정반지를 잃어버리냐고 비난받았습니다. 본인들은 끼고 다니지도 않으면서 이 친구들 비매너 아닌가요? 비매너죠. 비매너네요. 너무너무. 비비치도 우정반지 같은 거 있나요? 어, 아, 저희 가끔 진짜 막 소품샵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맞아, 귀여운 거. 귀여운 뭐 비즈 반지나 이런 거 사다가 주거든요? 근데 아마 둘 저 빼고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아니야, 나 있어. 나, 있어. 나는 잃어버린 거 같아. 근데 저희는 커플템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뭐 맞아. 스크런치나 집게핀, 뭐 트레이닝복. 맞아. 근데 저는 사실 귀걸이를 그나마 계속하고 있고 목걸이나 팔찌 귀걸이는 계속하고 있으면 막 아, 뜯고 싶어? 네, 막? 그래가지고 몸집이 야수미가? 어, 야수미가 있네요. 혹시 야수? 그래서 저는 진짜 스케줄 끝나도 진짜 무대에 내려오면서 이것부터 막 빼거든요. 오, 네. 달리 보여요, 당신의 야수미. 근데 아마 비싼 거 만약에 하잖아? 그러면 괜찮아요? 안 그럴까? 괜찮을까요? 우리 맨날 막 비즈반지 이런 거 맞춰서 아, 맞아. 아. 비즈반지 조금 빼고 싶지. 이게 만지고 싶잖아, 그 동글동글해가지고. 그냥. 그렇습니다. 일단 남친이 생긴 게 비매너래. 아, 비매너지. 그치, 진짜. 그치. 아니, 이거 셋이서 친구면. 아니, 아, 생길 거면 같이 생길 건가? 아, 셋이서가 아니지. 우리 셋이서라고 우리를 넣어버려. 아니, 셋이서 친구면 친구하기로 한 거지. 남자친구를 만나면 별개지, 안 되지. 별개지. 어, 그럼 안 되지. 생기면 안 되지. 그치. 그러면 2주년 때 우정을 기념하며 맞추고 싶은 게 있으세요? 아, 근데 나는 항상 멤버들한테 뭔가 그 반지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었어. 근데
아, 한 번도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아니, 저는 귀는 담아 들었는데, 이게 반응을 시큰둥하게. 어. 지금 반지하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네. 아, 네. 어딨다 하는데. 반지 좋아요. 네. 어딨다 하는데. 그 열 손가락 중 어디 있다가라도. 열 손가락 다 하자 하는 김에. 아, 저는 맞출 수 있는데. 맞출 수 있는데, 계속 하고 다닐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그러지? 아니, 그, 왜냐면 나 진짜 손에, 나 그래서 네일도 안 하잖아. 저 편두통도 하니까요. 그럼 발가락에는 어때요? 당신 페디큐어는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발가락 괜찮을 것 같아. 발가락은 그리고 약간 한지 잊어먹을 것 같아, 좀. 아, 괜찮은데? 약간 양말 안에 숨겨져 있고 이러면 잘 못 잊어먹을 것 같아. 발가락 링 괜찮아. 발가락 링 한번 해볼까요? 생각해볼게요. 네. 그러면 6050님. 6950님. 아, 6950님. 아, 새해 되고 후배가 나이 들었다고 훈영하더니 선배님 나이 들면 어때요? 진짜 피부가 늘어지는 느낌이에요? 자꾸 물어보면서 제 피부 모공까지 볼기세로 샅샅이 훑어보더라고요. 아, 이 정도면 진짜 궁금한 건지 그냥 저 나이 많다고 놀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후배 비매너 맞나요? 너무 무례하고 너무 비매너인데? 나이 들면 어때요라는 말이 진짜 한 대 콩 쥐어박고 싶어요. 댁도 이제 곧 나이 드세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청취자 여러분 나이 들면 어때요? 어때요? 나이 들면 어때요? 아, 나 비매너. 어,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조금 그렇다. 네, 진짜 너무하시네요. 네. 너무한 비매너십니다. 네, 다른 사연 읽어볼까요? 네, 9512님께서 제 친구는 같이 저녁 먹을래? 해서 나가면 자꾸 샐러드나 키토 샌드위치를 먹자고 합니다. 곱창이나 삼겹살 같은 거 먹자고 하면 살찐다고 안 먹는다네요. 아니, 그럴 거면 같이 저녁 먹자고 왜 부르는 걸까요? 그냥 혼자 먹으면 되지. 저녁 먹자로 불러내놓고 샐러드 먹는 친구, 비매너 맞죠? 근데 바깥으로 불러내서 샐러드 먹자고 하는 건 좀 비매너인 것 같아. 이거는 둘이 안 맞아. 근데 왜냐면 둘 다 샐러드나 뭐 합의가 된 거면은 뭐 괜찮은데 그거 아닌데 그냥 나와서 갑자기 이러면은 너무 비매너. 그치. 합의가 되고 하면 괜찮은데. 근데 뭔가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자꾸는 곤란하지. 이런 경우는 고기나 곱창이나 삼겹살 쪽으로 가서 그 친구께서 상추 뜯어 먹으시는 게 맞아. 제일 합리적일 것 같아요. 아니면 약간 그 아니다 너무 심하게 말할 뻔했는데 말해줘. 약간 그 9512님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 약간 다이어트를 하라고 고도의 전략으로 만나서 자꾸 샐러드 먹이고 막 키토김밥 이런 거 먹고 이러는 걸 수도 그런 그럴 수도 있고. 네, 죄송합니다. 자, 요로링님께서 회사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수분이 자꾸 사무실에서 손톱 깎으세요. 제 자리에 튈까봐 엄청 신경 쓰여요. 깎은 손톱 제대로 모아서 버리시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불결합니다. 제 사수분 비매너 맞죠? 하시는데 네, 혹시 뭐 집에서 계속 뭐 분신 뭐 만들려고.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는 소리보다는 그 손톱 자체가 싫으신 거지. 아, 그치. 그치. 아, 너무 싫어. 너무 싫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소리가 똑똑 이 소리가 좀 신경 쓰이잖아요. 손톱 깎기는 생각보다 소리 나서 저도 그래서 웬만하면 밤에는 안 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에서도 그게 손톱 깎기 소리 들린단 말이야. 맞아. 그럴 수 있지. 죄송한데 안 들려. 그래? 아니야. 너가 옛날에 너 손톱 깎았냐? 물어본 적 있어, 아침에. 아, 그래? 옛날에 낮에 제가 깎았는데 너 손톱 깎았지? 이렇게. 그래서 손톱 깎기 소리가 생각보다 크구나. 네, 그래요. 그렇군요. 아무튼 비매너인 것 같아요. 비매너. 왜냐면 너무 청결하지 않아요. 맞아요. 진짜 불결하다고 하시는데 진짜 불결하네요. 근데 저도 가끔 활동기 때 모르고 있었는데 손톱이 길었네 하면 가끔 깎긴 하는데 알려드릴게요. 아, 쓰레기통에 손을 넣고 거기서 깎으세요. 그러면 돼요. 쓰레기통 비어있는 손을 넣고 깎으세요. 그럼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안 튀어요. 네. 5971님께서 친구가 밥 먹고 카페 가면 꼭 자기는 배불러서 못 먹겠다고 아메리카노 한 잔 시키고서는 제가 먹으려고 산 디저트를 먹어보겠다고 한 입만 시전합니다. 그리고 반 먹어요. 에? 미안 다음엔 진짜 안 먹을게 이러는데 차라리 다음에 내가 한번 살게 말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친구 완전 비매너죠? 네, 비매너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이나 먹어요? 한 입만 한 넣고.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지.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같이 내던가 해야 되죠. 한 입만은 줄 수 있어요. 근데 반을 먹었다 이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두 개 같이 시키던가. 그치. 그러니까 이거 비매너 맞는 것 같습니다. 비매너. 전가요?
저입니다. 네. 네, 익명 신님께서 얼마 전 친구가 집들이를 했는데요. 친구가 맛있는 식사도 대접을 하고 친구들 온다고 보드게임도 사서 같이 했어요. 근데 집에 갈 때 되니까 계속 더 있다가라고 붙잡아서 눈치 보고 있다가 친구가 졸고 있을 때 인사도 없이 슬쩍 도망 나와버렸습니다. 친구 집에서 설거지도 안 하고 도망 나온 건 비밀로인가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친구가 식사 대접하고 친구도 온다고 보드게임도 사서. 근데 나는 그 집들이는 괜찮다고 봐. 그치, 근데 집들이 설거지를, 저 친구 집에서 설거지를 근데 나는 누가... 같이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 집들이? 나는 친구들 안 했으면 좋겠거든, 설거지. 아, 근데 그렇게 나도 근데 원래 내가 도와주려고는 하잖아. 그치, 맞아. 도와주려고. 아니, 하지마, 내가 할게. 맞아. 친구들이 뒤로 가는데. 나도 내가 집들이를 했을 때는 하지마, 내가 하는 게 편해. 맞아. 그렇긴 한데. 좀 같이 치워주고 이런 거는 사실. 맞아, 근데 집들이 갔을 때 보통 다 집주인이 치우시긴 하셨는데, 저는. 근데 보통 같이 치우자라는 말이라도 하는 거는 그게 매너인 것 같긴 한데. 근데 설거지 안 한 건 막 비매너는 아닌데, 도망 나온 건 좀. 근데 아니에요. 그것보다 문제가 있어요. 잣대잖아. 계속 더 있다가라고 붙잡아서 눈치 보고 있다고 했잖아요. 잘가를 안 해줘서 도망 온 거니까. 잘 보내줬으면은 사실 그때 딱 인사하고 나오면 깔끔한데. 근데 친구가 졸 정도로, 졸고 있는데 졸는 와중에 또 같이 그러니까. 하는 게. 우기 부린 거라니까. 이 친구도 진짜 되게 뭐 귀엽다. 근데 약간 이건 비매너라기보다는 뭐 친구 졸고 있었으면 그대로 잠들었을 수도 맞아요. 있고 뭐 괜찮은 것 같은데요. 나도 뭐. 비매너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네 친구가 일어나서 서운한 정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지 씨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병렬님께서 10년차 기러기 아빠인 저희 부장님이 얼마 전부터 저한테 수시로 1+1 제품을 사서 이거 나 하나 더 있는데 필요하지 않아? 이거 어차피 필요한 건데 지금 사놔. 이거 하나 값으로 둘이 나누면 돈도 절약된다니까? 이러면서 자꾸 저에게 강매를 하세요. 싸게 사서 좋은 것도 있지만 딱히 안 사도 되는 것도 있거든요. 저에게 자꾸 1+1 제품을 사라고 강매하는 부장님은 비매너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저를 챙겨주니까 매너가 좋은 건가요? 저 이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죄송해요. 저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이런 정보가 있다. 내가 1+1을 산 게 있다. 이거 알려주는 건 괜찮은데. 근데 같이 사고 하는 건 맞아. 그러니까 어쨌든 건 자기가 필요한 게 아닌데 강매를 하는 거. 맞아, 맞아. 그리고 사서 나누자고 막 이런 그러니까 게. 차라리 돈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선물로. 이병렬 씨를 이거는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나 이거 1+1을 샀는데 나 필요 없어서 이거 써봐 이러는 것도 아니고. 사. 그러니까. 맞아. 비매너세요. 비매너인 것 같아. 강매가 별로다. 너. 강매 너무 별로예요. 챙겨주는 느낌이 아닌 것 같아. 아니지. 이거 챙겨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3098님께서 마트 갔다가 빙판길에서 넘어졌습니다. 마침 반대편에서 아이랑 같이 오던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어요. 애기한테 빙판길에서 조심조심 안 하면 저 이모처럼 넘어지는 거야 하시던데 머쓱하더라고요. 아 원래 이런 광경은 못 본 척 해주지 않나요? 아주머니 비매너 맞죠? 오, 네. 진짜 머쓱하셨겠어요. 괜찮으세요? 네. 오, 진짜. 어떻게 빙판길에서 넘어졌으면 또 이게 아프지 않나요, 되게? 아프면 부끄럽지, 창피하지. 그리고 약간 그 넘어지는 꼴이 그냥 따차! 이게 아니라 우당차! 아니, 미끌! 슬라이딩! 약간 이러면서 넘어졌을 테니까. 네. 이거 정말 민망하셨겠는데요? 정말 비매너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매너입니다. 네. 그리고 9535님께서 택시기사인데요. 뒷자리에 탄 손님이 신발 벗고 양반다리 하고 앉아 계시면 불편하더라고요. 높은 확률로 그런 분들은 꼭 발냄새가 나던데. 다음 분이 탔을 때도 냄새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비매너 맞죠? 비매너죠. 비매너죠. 네. 발냄새 나시는 분이 그렇게 신발을 벗으면. 아이고야. 아니, 근데 남의 차에서 그냥 신발 벗고 그렇게 앉아있는 거 자체가 좀 비매너죠. 맞아. 맞아. 발냄새가 안 나더라도. 그치. 그럴 수 있지. 너무 비밀이에요. 너무 싫습니다. 네, 비밀입니다. 지갑 좀 제발님께서 친구가 맨날 지갑을 안 들고 와요. 그래서 매번 제가 계산하거든요. 한 번은 제발 카드라도 들고 다니라고 했더니 진짜 카드 하나 들고 오더라고요. 심지어 그 카드도 잔액 부족떠서 결국 그날도 제가 결제했습니다. 이 친구 진짜 비밀어 맞죠? 돈 보내달라고 하세요.
비메너지. 비메너지. 아 근데 비메너지. 너무 비메너지. 왜냐면은 그냥 아예 자기는 계산 안 할 생각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니까. 요새 막 그런 것도 잘 되잖아. 카카 땡. 맞아. 송금이요. 막 이런 거. 너무 잘 송금하기 이런 것도 잘 돼 있는데. 근데 너무 의도적이다. 그니까. 너무, 너무 하십니다. 손절하세요. 손절하라고 하시네요. 손절하세요. 손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너무 안 좋네. 전가요? 네. 공상구이님 저 무술인데요. 최근에 썸타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제 착각이 아니고 확실히 그분도 저랑 썸탄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친구에게 말했더니 혼자 착각하는 거 아니야? 실제 존재하는 사람 맞아? 네가? 어떻게? 무슨 수로? 하면서 저를 엄청 무시하던데 이 친구 너무 비밀은 아니니까? 정말 놀라우셨나봐요. 아, 근데 사실 진짜 네. 친한 친구들끼리는 이렇게 얘기를 그치, 할 수도 있긴 한데. 그치, 근데 평소에 티키타카 많이 하는 친구면. 근데 본인이 기분이 나쁘셨다면 비메너죠. 그렇지만 친한 친구들끼리는 이렇게 그 정도 얘기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비메너까지는 아니다. 근데 네가 어떻게 무슨 수로 이거 너무. 그러니까. 아니, 너무, 너무 무시하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은 그냥 네. 혼자 착각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까지 하면은 그래도 그랬습니다. 너무 네가 무슨 수로 어떻게 그러니까 무슨 야, 수로가 실제 존재하는 사람 아니야? 무슨 수로가 아 근데 알고 근데, 보면 그런 거 아닐까? 그 약간 너무 부러워서 그러니까 그렇지 무슨 수로 어떻게 아 근데 그 미분도 못 소리신 거지. 근데 엄청 무시한다는 걸 보니 말투가 네가 어떻게? 야 무슨 수고 이거 했던 거지. 아 그렇게 무시했다고 하면은 그치. 본인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비밀어입니다. 맞습니다. 네 분리님께서 형이 자기가 안 쓰는 물건을 자꾸 저한테 주는데요. 되게 선심 쓰는 것처럼 야 이거 비싼 거야 좋은 거야 하면서 챙겨주는 척 하는데 본인이 버리기 귀찮아서 저한테 떠넘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안 쓴다고 해도 꾸역꾸역 제 침대에 두고 가더라고요. 저희 형 비밀어 맞죠? 약간 쓰레기 그 버리는 곳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버리긴 아깝고. 아. 근데 안 쓸 것 같고 하니까 그냥 동생 주는 것 같은데. 비매너입니다. 안 쓴다고 했는데 주는 건 그렇죠, 그렇죠. 뭐 쓰는 것도 있었을까요? 근데 안 쓰는 거는 주는 거 비매너입니다. 괜히 버리는 것도 귀찮거든요. 맞아, 귀찮아서 그런 것 같아. 귀찮아서. 6082님께서 점심 먹고 팀원들이랑 카페 가서 키오스크로 음료 하나하나 찾아서 주문하는데 옆 사무실 직원분이 저희 쓱 보더니 바로 카운터 가서 주문하시더라고요. 새치기 하는 것 같아서 좀 얄미웠어요. 그 직원분 비매너 맞죠? 응? 응? 이해가 안 가. 점심 먹고. 키오스크로 음료 하나하나 찾아서 주문하는데 아, 키오스크를 하는데 바로 카운터 가서 주문을 한 거구나. 키오스크를 당신이 쓰고 계시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를 하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아, 이럴 바에는 그냥 카운터 가서 하려자. 그치. 하고 한 거지. 그걸 꼭 카운터도 있는데 기다려야 하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그냥 본인이 속도 싸움에서 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민첩하게 사세요. 네. 그렇습니다. 발롱 도돌이표님께서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술 먹고 놀다 갔는데요. 한 명이 집이 멀다고 자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는데 술 취해서 씻지도 않고 제 침대를 차지하고 눕더라고요. 아 솔직히 침대는 집주인이 자는 게 맞고 친구는 소파에서 자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친구가 비매너 맞죠? 안 씻고 누운 건 선 넘은 거죠? 안 씻고 누웠다는 점에서 저는 아니 근데 네. 애초에 이런 애티튜드를 갖고 있는 친구는 네. 저는 완전 진짜 안 맞나요? 진짜 완전 네네 아 그치 씻지도 않고 배려와 존중이 전혀 없는 그럼요 저는 사실 침대에서 자도 되거든요? 아, 그쵸, 저도 완전 그런데. 자도 되는데 그 약간 씻지도 않고라는 점에서 너무 네 그리고 그냥 바로 냅다 누워버린 그 모습이 너무 싫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진짜 제발 씻고 누우세요. 맞아요. 씻고 침대는 술 취하더라도 씻고 누우셔야죠. 침대는 씻고 눕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아, 그럼요. 그거 잠옷 입고 누워도 이거 돌돌이 하면 먼지가 얼마나 나오는데 그래. 아, 이건 진짜 성남한 네. 거죠. 비밀어입니다. 그러세요. 네. 최준식님께서 연애 시작한 못쏠 친구가 자기 연애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귀엽다. 저희도 못쏠이라 처음엔 이해했는데 저희도 못쏠이야. 자주 들으니까 지겹더라고요. 몇 번 가볍게 눈치 줬는데도 못 알아듣고 이젠 자기 데이트 사진까지 보내는 이 친구. 비매너 맞죠?
그냥 부러우신 거잖아요. 네, 그냥 부러우신 것 같은데. 그냥 배 아프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거 썰을 되게 재밌게 푸는 사람 있고, 되게 재미없게 푸는 사람 있어. 그냥 재미없게 얘기하시는 스타일 같아요. 그럴 수 있지. 관심 안 가게. 하지만. 그렇지만 친구가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조금만 더 이거는 들어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을 착하게 쓰시면 언젠가 당신께도 좋은 사랑이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네, 준식 씨 화이팅. 화이팅. 네. 익명 5님께서 회사 사수가 죄송해요. 이거 마지막 사연이었대요, 여러분. 익명 5님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광고를 들어야 해요. 자, 네,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어이없어. 아무래도 익명 언니한테 너무 죄송하긴 하지. 익명 언니. 너무. 갈비식사 이용권. 라디오 사연 소개하다가 그 사연자 그 중간에 끊는 DJ 김인호인가요? 그래. 익명 오 씨는 그 갈비식사 익명 오열이래. 익명 오열이래. 익명 오열이래. 죄송해요, 익명 오 씨. 아, 이거 다 드리는 거였구나. 나는 이거 우리가 한 분 뽑는 건 줄 알았어. 네, 오늘 소개. 그러네요. 아니구나. 진짜 익명오열 하지 마시길. 다 듣는 거. 어머, 내 귀가, 이거 머리가 어떻게 된 일이야? 응? 내 머리가 엄청 이상해졌네. 이름만 불러주는 DJ 김혜나인가요? 직접 사먹을. 마무리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이거 괜찮다. 왜? 아니, 저희 고정 그건데. 네. 너무한데요? 그러면은 귀여운 걸로 바꾸셔도 돼요. 좋은 꿈꾸세요. 뭐 다른 네. 네, 좋은 꿈으로 바꾸셔도 돼요. 비비지 꿈꾸라 해야지.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순수하신 분들한테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28이고 네, 다 좋습니다. 순수하진 않지만 네, 저희도 이제 20대 후반이고 그렇지만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네. 비매너 챔피언스 리그. 오늘 소개된 모든 비매너 문자에는 갈비 식사 이용권 드릴게요. 모두 축하드리고요. 신비씨, 엄지씨, 제가 진행하는 은하이텐 게스트로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사실 언니가 DJ로 이렇게 온 거지만 셋이 네. 항상 수다 떨듯이 너무 재밌게 얘기한 것 같고 언니가 나머지 그 녹음하는 나머지 시간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은하 언니 스페셜 이렇게 부담스러워요. 이런 부담스러운 디자인 처음이네요. 비매너인가요? 네, 비매너인 것 같고요. 처음에는 말 끝에 좀 흐리셨는데 점점 갈수록 나아지는 모습에 정말 기특했습니다. 감사해요. 네, 너무 뿌듯하네요. 나가는 길에 궁둥이 이렇게 팡팡 해드릴게요. 좋아요. 네, 그리고 오늘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비매너 사연들이 정말 제 뇌리에 박혀가지고 저는 이렇게 울면서 웃어본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오늘 네, 기분 좋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정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오늘 밤 숙소에서 다시 만나요. 딴 데 가지 말고. 네,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은하이텐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비비지 꿈꾸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웃기다. 진짜 신입이 어떻게 그래?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야, 이번에 뭐 우리에서 신입 직원분 들어오시면 너 캐릭터 찍고 그려달라. 한 번만 그려주시면 안 돼요? 너무 웃기다. 디자인팀 분들이 잘 그려주실 거예요. 너무 웃겨. 여기는 아직 하고 있구나.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는 생방에서 만나요. 저희는 은하 언니를 놓고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안녕. 어떤 재밌는 걸 하러 갈까? 우리가 더 재밌는 걸 하러 가야지. 뭐야? 내가 아까 했던 분이야. 크래쉬. 빠바바바바바바바. 바로 나와서 뭔 거?
아니야, 큰일은 아니야. 어. 그래? 응. 응. 어. 알겠어. 머리도 한번 보고. 아, 머리, 그치. 저희는 고생 많으셨어.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네! 아, 그리고 라디오에서 난 소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했네. 뭐? 오늘 은하 언니 게스트라서 오늘 그녀의 여기 얘기해. 아 맞아. 그녀의 니즈에 맞게 모든 걸 맞아요. 했습니다. 양갈래 옷도, 닦기 하라고 하려 했는데 옷, 근데 이미 알잘딱깔센으로 했고 맞아. 옷은 두 개 중에 언니가 원하는 걸로 입었다고. 최고. 저는 둘이 왜 화장실 갔다 휴지 안 떼고 나왔어요. 네, 진짜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따가 눈물 나면 이렇게 닦으라고 하는데 아, 닦았어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사진 찍을 수 있다. 아, 근데 약간 패션 잘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 둘, 셋. 더 가까이서 좀 찍을까? 하나, 둘, 셋. 네, 네. 언니 바로 해요? 네? 언니 바로 해요? 10시. 10시에 시작해서. 10이잖아. 오. 어, 조금 이렇게. 여기가 네. 좋다. 앞머리가 맹해. 근데 난 진짜 맹해. 어, 그려준 적 있나?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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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팬분들이 저희 이것도 챙겨주셨어요.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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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놓고 가도 될까요? 어, 네네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퇴근을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저도 나가서 백순대 먹고 오겠습니다. 네네네. 이따 만나요. 어, 우리도 일단 편해. 저희도 생록 끄고 생방 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끌게요.